감사원이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2주 연장했습니다. 권익위 안에선 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직원들의 비위까지 들춰낸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내부 제보를 원칙대로 확인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어제부터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비위뿐 아니라 수행비서 등 다른 직원들로 조사가 확대되면서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해 총 7주 동안 감사를 벌이게 된 겁니다.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사퇴시키려 직원들을 압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권익위원장 개입을 불러오고 이런 압박 감사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직원의 2년치 출장비를 감사원이 갑자기 들추어낸 겁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권익위 관계자는 JTBC에 감사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여러 차례 감사장으로 불러 반복적으로 물었다면서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 과정에서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상 털기식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위원장은 JTBC에 정당하게 외부 강의를 다닌 것까지 문제 삼았다며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돈은 누가 냈는지 신상을 털며 주위 사람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JTBC에 자세한 내부 제보가 있어서 확인한 것뿐 확대하거나 축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원장의 비위를 캐묻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직원을 별도로 조사한 일도 없다면서 일부 비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정부 관련 사안에 감사를 벌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감사 대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같은 민감한 정치 현안은 물론 탈원전, 태양광 사업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을 겨냥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표적 감사라면서 감사원이 국회에 특별감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이미 정해져 있던 정기 감사를 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